남편 도움으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아내. 여기에 휠체어에 바짝 등을 붙일 때도 아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힘줘서 휠체어를 꼭 잡아주는 남편인데요. 좁은 방에서 갑갑해할 아내를 위해 거실로 나오는가 싶었는데요. 용건은 따로 있나 봅니다. 아내가 두루마리 화장지 위에 깁스한 다리부터 올려놓는데요. 수건 빨아다가 줄래나. 수건은 왜 물에 적시는 건가요? 머리 없. 네? 머리 없는. 머리를 감는다고요? 응.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는다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. 미적지가 내게 이러니까 뜨거워서 머리 못 대겠네. 잠시 후 미지근해진 수건을 머리 위에 쓰고 문지르는데요. 그러자 남편이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를 아내 머리 위에 뿌려줍니다. 그리고는 또다시 수건으로 문지르는데 이건 머리를 헹구는 역할이라네요. 문턱 때문에 욕실에서 머리 감는 게 여의치 않아 생각해낸 방편이랍니다. 맨날 빨아다가 닦아주고 저기를 해야지 그냥 다리 좀 들어가서 해지를 못하니까. 그렇지. 할 수 없이 해야지.